오늘은 공사 현장에서 고삼이 있어가지고 한번 채취했습니다. 집에 옮겨 심으려고요. 고삼 뿌리는 친환경 병충해 약제로 사용하는데요. 지금 현재 고삼 뿌리가 거의 긴게 1m 정도까지 자랐네요. 요런 식으로 이제 여러 뿌리로 뻗고요. 길게 뻗쳐 나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재배를 해서 친환경 약재로 쓰기 위해서 했고요. 싹대는 보니까 해마다 지금 한 4개 정도씩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요게 작년에 나왔던 싹대고요. 요게 올해 나온 싹대인데, 지금 현재 꽃망울들이 이렇게 다 맺혀 있네요. 이렇게 곁가지 나온 데에서도 꽃망울이 맺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맨 끝에서는 거의 꽃 생긴 거는 이게 피고 나면 아카시아 꽃 비슷하게 피더라고요. 열매는 이제 까맣게 달리는데 받아갖고 뿌리니까 발화는 잘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고삼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뿌리부터 줄기 형태부터 한번 전부 봐보고 있습니다. 잎사귀는 아카시아 꽃하고 거의 비슷하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요런 그 줄기 잎그 사이사이에서 곁가지들이 나와갖고 거기에서도 다 이렇게 꽃대들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 이제 바로 꽃필 건데 아쉽게 바로 채취하게 된 상황이 됐는데 집에 갖다 옮겨 심어서 내년에 다시 한번 또 키워 보겠습니다. 저기 뿌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현재 친환경 약재로 사용하는 게 할미꽃 뿌리, 할미꽃을 재배해 갖고 할미꽃 뿌리를 하는데요. 고산 뿌리로는 아직은 재배를 못 했어요. 그래갖고 요번에 고산 뿌리를 한번 번식을 시켜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큰 뿌리를 하나 찾게 됐습니다. 속은 수피가 상당히 두껍네요. 이제 심이고요. 향은 뭐 그렇게 크게 저기한 건 없습니다. 일반 나무뿌리 향하고 비슷한데, 뿌리가 생김새라고 뻗은 거는 꼭, 잘못, 살짝 보면은, 우리, 뽕나무뿌리, 비슷하게 색깔도 노랗고, 여기 보면은 이제 뿌리에서 요렇게 가지들이 나왔네요. 줄기들이 올라간 게 4개. 굵기도 굵습니다. 거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 손가락 굵기만 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가는 게 6개. 이거는 상당히 공간을 넓게 해서 심어야 될것 같고요. 나중에 캘 때도, 사람 손으로 캐기보다는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장비를 동원해서 캐야지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일단 옮겨 심어 보고요. 지난번에 몇 뿌리 옮겨 심어 봤는데 뿌리에서 싹은 잘 올라오더라고요. 오늘은 고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